자, 여러분, 이제 3월 학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를 많이 못했을지라도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을 조금 활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3월 학평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전년도의 기출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다른 건안 풀더라도 2020년 수능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라. 이 2020년 수능 기출과 동일한 패턴 구조로 언제나 3월 모의고사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3월 모의고사가 최고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2학년 때 수준이 좀 낮거나 쉬운 모의고사를 풀다가 지문들이 길어지고 복잡하고 철저하게 논리적인 의미를 묻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른 문제는 안 풀더라도 2020년 수능 기출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풀면 정확히 알수 없으니까 우리 해설 강의, 수능 해설 강의 공짜로 있는 것들, 무료 강의들을 찾아서 보면서 아, 수능은 어떻게 출제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가라는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how라는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론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을 고민하면서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이제 기본 강의들을 또 듣거나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제가 또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내가 80분 안에 끝까지 문제를 읽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1, 2등급을 맞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다시 말하면 읽기 속도가 좀 느린 친구들은요. 느린 친구들은 이렇게 해 보십시오. 일단은 평상시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가장 어려운 영역을 난 포기하겠다. 어려운 영역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 어려운 영역을 푸는 시간이 만약에 15분이라면 15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거를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영역에 집중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한 지문을 버리고도 1등급 내지는 2등급으로 갈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전에서 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단은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자, 난 포기하겠다고 읽었는데 맞을 수 있는 건 확실히 맞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그 어려운 지문, 어려운 부분을 정말 빠르게 풀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풀어도 1등급 혹은 2등급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저는 언제나 강의를 할때 강조하는 게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이것도 간단한 논리예요. 가장 1번부터 풀지는 말고 가장 쉽다고 여기는 평상시에 그 영역을 풀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시간문학, 그리고 산문문학, 그리고 화작문, 그리고 비문학 중에서 쉬운 영역부터 저는 풀으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추천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시가와 산문이라는 문학 영역을 빠르게 풀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 한해서입니다. 내가 시가나 산문이라는 문학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당연히 이거를 먼저 풀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가지는 순서의 변화라는 건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가 산문 문학을 푸는 방법과 비문학을 푸는 방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1등급 전략으로 영역별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자, 영역별 공부법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시가문학일 경우에는 반드시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먼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시를 주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문학이라는 건 무조건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느끼고 공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이시 50만 학생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 이게 논리거든요. 이 복이라는 거에서 기준을 잡아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기준 속에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시를 쓰고 있는 시적,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화자는 군맨이기 때문에 화자가 지향하는 부분은 플러스의 내용이고, 화자가 거부하는 내용은 바로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하면 되고요. 문학이라는 건 보기 기준 속에서 앞뒤 시행을 보면서 해석해야지 단어 자체만 보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보기가 일제라고 말했으면 별, 근데 별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이 별은 광복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시에 일제가 아니고 독재라고 나왔다면 만약에 별이라는 건 민주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님과의 이별이 나왔다면 이거는 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무슨 소리냐면 복이라는 기준에 따라서만 이 시가 해석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보고 싶다.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독재일 때는 민주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특히 고전시가일 경우에는 고나 한자어를 해석하려 들지 마시고요. 고나 한자어가 나온다면 이거는 X라고 치환하시고 똑같이 화자는 군맨을 적용하시고 그 시어 A라는 한자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한자어 뒤에 뭐뭐하고 싶다라고 돼 있네요. 근데 역시 보기를 봤더니 이게 귀향입니다. 그러면 귀향에서 온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시 님을 만나고 싶은 거니까 이거는 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 군맨이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임금을 만나는 것 하면 되는 거지 이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고전 시가는 주석이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들을 밑에 뜻풀이해 줬는데 이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모든 걸 해석해 갈수 있는 기준 또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시가는 보기도 보시고 주석도 보고 고나 한자어는 매달리지 말고 이걸 기준으로 앞뒤 단어를 보면서 풀면은 충분히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이게 시가 문학을 푸는 방법이고요. 이제 산문문학, 소설을 푸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문문학 공부법은 똑같습니다. 역시 보기를 보시고요. 여기는 간혹 줄거리가 주어지죠. 그러면 이 보기랑 줄거리를 통해서 나오는 인물들의 관계를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봤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고전소설에서 본처가 나왔네요. 김씨. 그럼 여기는 첩이 나올 것이고, 인물의 관계. 안 봐도 이 첩이 인물을 괴롭히겠네? 그럼 어떻게 괴롭히지? 이거를 초점으로 읽으면 되는데, 요런 것들이 보기와 줄거리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현대소설이라면, 여기 봤더니, 보니까 소장농이네? 그렇다면 여기는 바로 지주겠네. 그러면 지주가 소장농을 괴롭히겠네라는 거가 나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랑 줄거리를 먼저 보고 인물의 관계를 잡는다는 건 시처럼 이 소설의 핵심을 장악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 속에서 이제 다른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라는 것은 산문이든 시가문학이든 먼저 보기 문제를 1순위로 푸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준을 잡고 나머지 문제도 보기라는 핵심 기준에서 파생된 것 때문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문 문제는 나는 보기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문제는 해결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지문으로 와서 독해를 해 나갈 때 독해 나갔는데 A 단락을 묻고 있다. 그러면 A 단락 독해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3번 문제 푸시고 읽어갔더니 기억 있네요. 그러면 기억 문장 앞뒤까지 읽으시고 바로 4번 가시고 이런 식으로 자, 보기 문제는 이미 끝났고 보기로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이렇게 독해를 하면서 동시에 바로바로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1등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은 문학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만 여러분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이 작품을 전혀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점수는 오르게 돼 있고 시간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시가문학과 사목문학 이 원리를 꼭 적용해서 보기부터 풀고 기준을 잡고 필요한 부분만 접근해서 해석한다 라는 생각으로 읽으면 굉장히 여러분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비문학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독서 영역. 자, 우리 독서 영역은 똑같습니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첫 단락에서 기준을 잡으세요. 그러면 첫 단락에서 앞으로 본론에 어떤 내용을 전개해야 할 거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본론에서 말한 부분만 생각하면서 이제 본론에 이첫 단락에 말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본론에서 이 해당하는 문장을 선별하면서 빠르게 읽는 겁니다. 필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이 선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면서 독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문장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꽉차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이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지문을 독해하면서 해당하는 단락이 A가 나오면 그 단락 끝나고 바로 독해하시고요. 기역 물었으면 그 뒷문장까지 또는 그 단락이 끝나면 바로 가서 독해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이 비문학에서는 우리 보기 문제가 언제나 오답률 1인데 보기를 보더라도 더 중요한 건 윗글입니다. 비문학에서는. 이 보기의 내용은 어차피 윗글과 같은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더라도 너무 보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윗글, 이 선택지 중에서 윗글과의 일치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능 해설 강의 그리고 제 이벤트에 다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오답률 높은 비문학을 빠르고 쉽게 푸는지 포인트는 바로 이 윗글을 정확히 먼저 독해하는 것이지 여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독서에서도 우리 과학, 기술, 경제 지문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펜을 쓰면서 상대적 서술어를 요약 정리하면서 읽으세요. 아니면 머리에 남지가 않습니다. 머리에 들어왔던 문장들이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대적 서술어라는 건 이겁니다. 자, 부피가 크다. 그랬더니 압력이 높다. 압력이 높았더니 이건 잘 모릅니다. 속력이 느리다. 속력이 느렸더니 양력이 높아진다. 전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럼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순간 시험 문제는 역을 내는 거죠. 얘 때문에 얘인가를 내는 거고 높다를 낮다라고 바꿔서 문제를 냅니다. 하나 더. 여기에 양력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다음 단락에 양력이 높으면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뭐 온도가 모릅니다. 온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력이 높아진다는 것과 이건 떨어져 있는 거지만 여기 갖다 온도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속력이 낮을수록 온도가 높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대적 서술어를 갖다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경제도 똑같고 기술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여백에다가 옆에다가 빠른 속도로 정리하면서 읽을 때이 부분에서 답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법 작문 문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법 작문은 비문학처럼 푸세요. 좀 전에 말한 독서 영역처럼 푸세요. 만약에 두 인물의 대화가 나왔더라도 제일 앞부분의 대화, 서론 부분의 대화를 보면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할지 미리 전개될 범위를 줍니다. 그게 연설문으로 나올지라도 첫 단락에서 앞으로 무엇에 관해 연설할지 기준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범위를 생각하면서 독해를 하면 봐야 될 문장과 아닌 문장을 쉽게 구별하고 핵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은 우리 독해, 어려워하지 마시고 보기가 주어지죠? 이 독해를 정확히 구조를 그리면서 하도록 설명하면, 저기, 문제를 풀어가면 되고, 먼저 정확히 읽고, 그 다음에 문법들의 다른 문제들이 사례가 나왔을 때, 문법적인 지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사례들을 보고, 공통과 변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차이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 문법 원리를 적용하려고 해야지, 암기된 문법의 사례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기본 개념으로 이 사례들을 보면서 원리를 적용하라 라고 접근한다면 문법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고전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법은 알 필요가 없고 이 고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현대어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어를 보고 고랑 같은 동일한 단어로 매칭을 시키고 이런 겁니다. 미트이 이렇게 해서 이거 에를 물었습니다. 그럼 현대어로 이거를 미트이라고 알려줍니다. 난 미트에라고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내려와서 똑같이 맞춥니다. 그럼 이거는 미 이렇게 맞추고 나머지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미 똑같네. 그럼 에네 여기는 은에. 근데 여기 봤더니 밑에 있답니다. 그러면 N은 이제 부사격 조사예요. 그럴 때 의도 관역격 조사 같지만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부사격 조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전 문법이 나와도 고를 몰라도 해석된 현대어와 같게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현대 문법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고전 문법이라는 건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주 짧게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3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고요. 좋은 성과들이 나온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변화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많이 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3월 모의고사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